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이템이 원래는 의미가 없었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카푸친 몽키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돌을 주면은 음식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오이를 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뭐 사료보다 맛있죠. 근데 옆에 친구한테는 돌을 주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줍니다. 그러면 이 돌의 가치는 이미 달라진 거예요. 이 원숭이가 아 그렇구나. 이 돌의 가치는 오이가 아니라 포도였어. 근데 또 오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열받았어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그런 가치가 생성됨으로써 이 뇌에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이 3차원 아이템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아, 이번엔 되겠지 하고 믿어봤죠. 근데 또 오이를 줘서 이제는 망연자실하고 드디어 이제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그리고 얘는 또 계속 포도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물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템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